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어이가 없구만. 팀 에어브라이트 이종현 프로입니다. 아, 네. 지금 볼링장이 아닌데 여기 어디죠? 여기 제가 다니는 샵인데. 네. 미발을 할 때가 돼가지고. 아, 미용. 네, 그럼 출근 지금... 전에 미용하시는 건가요? 출근 30분 전인데. 어떻게든 빨리 좀 출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거든요. 출근 30분 전인데. 예. 편안하신가요? 평소에도 원래 미용실을 여기 서울로 다니세요? 네. 저는 일하는데 근처니까. 다닌 지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지금 출근 시간이 10분이 넘었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전화했습니다. 아, 전화했습니까? 좀 늦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자 프로님들 봉학커. 아~ 누가 올라갔나 구경하고 있습니다. 따로 응원하는 프로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약간 같은 식구라도. 아, 팀 에버라이트 할게요. 우리 팀 에버라이트 지금 유연이 프로 올라왔어요. 아, 유연이 프로님 역시. 3등. 오, 혹시 남자는 다음 시합이 언제가요?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머리가 멋져졌습니다. 네. 커트 가격이 올랐네요. 커트 얼마예요, 여기? 7만 천 원. 7만 천 원이요? 네, 다운펌까지 하니까 항상. 오. 그럼 이제는 볼링장을 가시는 건가요? 가긴 싫은데.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네,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안 가시려 하시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네. 어떻게 볼링장으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갈까? 아이씨, 볼링장 가야 되나? 볼링장 안 가도 돼요? 그냥 우리 뭐 밥이나 먹으러 갈까? 아, 그래도 좋죠. 물론 늦게 간다고는 했는데. 늦게 간다고는 했지 뭐 언제 간다고는 안 했거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이제 볼링장에 오셨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샵에 오시면 무슨 일 먼저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플러깅 한 것들이 많은데. 플러깅 할 게 3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종현 프로님이 볼리짐에 계신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방배동에 오란다 볼링파크고요. 여기로 옮긴 지 1년 다 돼가요. 그쵸 그쵸. 네. 지금 자양동 하던 쪽은 정리를 했고 여기서 유튜브 촬영 나왔다 들어오고 뭐 프로샵하고. 영상에 나오셨던 다른 프로님들이 이제 볼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네네. 이제 일반적인 직원분들이랑 이제 같은 업무도 보시는데 이종현 프로님은 볼링장 일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시고 샵 일만 하시는 거예요? 샵만. 퇴근도 마음대로. 퇴근도 마음대로요? 출근은 뭐 정해져 있는데. 네. 업다운. 업다운.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짬밥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볼리즘 사장님과 만난 지는 5년 됐고요. 제가 프로 10년 하면서 그 직장을 두 번 옮겼어요. 여기 두 번째.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옮기신 편이네요. 저는 거의 그거 있으면 오래 있는 편이고. 프로님들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옮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1, 2년에 한 번씩 옮기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네. 대표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저보다 늦게 오셨죠? 네, 선물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께서 이제 네. 선물을 들고 왔어요. 무슨 선물이죠? 모르죠. 봐야죠, 우선. 저건가요? 뭘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선물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촬영한다 그래서. 네. 오, 아발론. 와. 퇴근하실 것 같은 표정 뭐죠? 아, 힘들어. 구력이 한 어떻게 되세요? 구력 얼마 안 돼요? 20년? 구력 20년?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이종현 프로님은 볼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책과 거리가 멀었고 학생부장 선생님 권유를 하셔서 아~ 골프할래? 볼링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둘 개 다 가봤는데 네. 골프는 재미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볼링은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첫날 갔는데 한 하루 종일 치게 해주더라고요 오~ 그 다음날로부터 네. 대략 6개월간 볼을 못 잡았어요 첫날은 이제 맛보기를 싹 해주고 네. 자세 연습만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럼 이종현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프로를 좀 일찍 했어요 제가 거의 엘리트 출신 중에서는 제 나이 때에는 처음이고 거의 없었어요 제가 5년 동안은 거의 최연소 프로였으니까 그럼 동기 중에 뭐 김현민 프로님, 장준표 프로님 있지만 최고 선배죠? 기수로는 그 친구들은 다른 뭐 각자 일을 하다가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종현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네. 오란다 볼링장이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손님이 항상 많고 볼링장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조화가 되게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중간들도 있고 매주 월요일에 3주리그도 좀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종현 프로님이 또 동호인분들이랑도 같이 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치죠 저도 평소에도 이렇게 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주 오시는 손님들? 아 가끔 쳐요 저는 아 가끔? 네 자주 치면은 이게 고장나기 때문에 가끔 칩니다 아 가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눈으로 보지 못했고 듣기로만 했는데 프로볼링이 현재는 막 투어도 많고 선수도 많잖아요 네. 초기에는 안 그랬다고 들었어요 초반에는 시합 한 두세 개 막 1년에요? 없으면 네 개 막 이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매스컴 노출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예체능 나오고 나서부터 네. 좀 잘 됐어요 우리 동네 예체능 촬영 당시에 제가 그분들 직공을 다 해드렸거든요 이종현 프로님 맡으셨어요? 제가 다 해드렸어요 이야 경진이 형, 뭐 강호동 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유튜브가 볼리즘 채널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플을 개발하셔가지고 볼닥이라고 볼닥 볼닥, 볼링 닥터 볼닥인데 레슨, 프로샵 그 앱을 까시면은 내가 만약에 서울의 방배동에 있다 방배동 근처에 어떤 프로님들이 계신다 요 어플을 이제 사용하시는 프로님들이 계시면은 네. 그분들이 떠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볼닥이라는 어플인데 지금 이거는 파트너십으로 들어간 건데 네. 이제 막 개발돼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오승희 선생님 이렇게 지금 지금 강사 선생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제 거의 다 한 50분 정도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시면은 정말 편리하시고 가격도 거의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픈되어 있어요? 예, 일일이 뭐, 뭐 전화해가지고 뭐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도 되는데 딱 보시면은 만약에 개인 레슨 들어가서 뭐 오승희 선생님 만약에 본다 오승희 프로 가능한 구질, 운영 시간, 뭐 센터 위치, PT 이용 가격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가격이 떠 있어요. 예.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게 어디서 레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 어플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레슨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거를 딱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 집 근처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획기적인 어플이다 자 이용료는 단 100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었잖아요 지금 다시 조금 찌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분이 좀 있어요 기분이 좀 있는데 8월 때 좀 빠져요 아 8월 때 빠져요? 더우면 빠져요 자 항상 다른 프로님들 만나면서 취미 물어보면 없대요 없다 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볼링 치거나 넷플릭스 본다 이러는데 취미가 두 가지 있어요 뭐요 맞아요 취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크 타고 바이크요? 그리고 당구 치고 3쿠션 당구 잘 치시나요? 옛날에 많이 쳤다가 요즘에 다시 큐 사서 하고 있어요 이종현 프로님은 평소에 시합 전에 연습량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일에? 주일에? 네. 몇 시간 정도요? 세 게임?
아, 주 1회 3게임 그... 정도요? 요즘에 시합이 게임수가 많아서 연습이 되더라고. 맞아, 요즘에 게임수가 많으니까.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근데 자주 쳐야 되는데 저희 볼링장이 레인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바쁘잖아요. 네. 그래도 치고 싶을 때는 우리 동호인분들 칠 때 네. 같이 껴서 치는 편이에요. 같이 뭐 음료수 내기도 좀 하고 재밌게. 그러면은 최근에 트라이얼도 성적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성적에 예미가 없고 그걸 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서 시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업이랑 좀 겹치다 보니까 네. 훈련 시간도 좀 그렇고 뭐 핑계지만 열심히 해야죠. 올해는 그래도 시합 두 번 나가거든요, 제가. 그렇죠. 한 번 올라갔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랭킹이 한 90 몇 등 되더라고요. 시합 두 개 나갔는데.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올라가면은 시드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오. 네. 후반기 시합이 많은데 한 두세 번 정도 올라가면은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프로님은 이제 진짜 랑건TV에 나오면서 많은 인기를 얻으셨었어요. 개인 채널 같은 건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저는 성격이. 네. 만사가 좀 귀찮아하는 그런 귀찮아하는 그런 성격이라 네. 뭐 물건 정리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네. 나대면서 하기에는 누가 해주면 해줬지 네. 제가 직접 하기에는 네. 조금 바빠서 네. 저는 일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혜연 프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정혜연 프로님이랑도 연습을 같이 하나요? 한 번 같이 쳤어요. 한 번이요? 네. 꽤 오래 있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한 번 같이 쳤는데. 아, 한 번 같이 쳤어요? 초밥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아직까지 못 얻어먹고 있어요. 아, 초밥 내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얻어먹었다. 네. 좀 그러네요. 무참히 지려 밟아줬는데 네. 초밥을 사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야간 근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은 프로님은 지공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10년 됐어요, 10년. 10년이요? 네. 이제 보면은, 네. 남자 프로님들이라고 다 지공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아니죠. 그쵸. 이종현 프로님은 어떤 경로로 지공을 배우신 건가요? 관심이 있었어요. 지공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기술이니까 네.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저희 스승님이 네. 김고은 프로님한테 좀 배웠고. 아, 김고은 프로님이요? 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보고 놀랐었는데 유명 네. 프로님은 지금 정확히 하시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아, 예, 좀 빨라요 제가. 유명 프로님은 얼마나 걸렸어요? 5분? 5분?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속도에 비결이 있나요? 그게 빠르게 정확한가요? 예전부터 볼을 굉장히 좀 많이 뚫었어요. 빨리 많이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지공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네. 많은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네. 지공하기 전이나 지공문의나 이런 거 하실 때 네. 아 제발 이런 건 물어보지 마라 약간 이런 거 있냐? 약간 진상 손님들 있나요? 저 생긴 거 보면 진상 떨 수 있겠나요? 진상은 없고요. 네. 그냥 좀 짜증나는 짜증나는 것보다는 네. 볼링공 가격이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비싸봐야 30만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 저 가격 좀 제발. 아, 가격. 솔직히 거기서 거긴데. 뻔한 걸 왜 자꾸 물어보는지, 진짜.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프로님들, 지공사분들이 다 생각하는 거고. 싼 것도 물론 있지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의 볼을 얘기하든가. 이 볼 얼마예요? 저 볼 얼마예요? 어쩌고저쩌고. 그건 저는 그래서 문의 자체를 유선상으로 안 받아요. 진짜요? 저는 뭐 DM도 잘 안 받고, 네. 전화는 뭐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 전화 올 일은 없고, 네. 네. 와서 물어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맨날 올 때마다 지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야? 그렇게 엄청 막 친절하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님이 그럼 많아?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비법이 있나요? 무슨 소리세요?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네. 웃으면서 네. 친절하게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어디 가시죠? 이제 지금 끝나셨는데 이제 뭐 하시는 건가요? 레슨 해야 레슨이요? 개인 레슨도 따로 가시는 거예요? 개인 레슨 합니다. 한정 많이 안 해요.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업무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저요? 9시 반? 10시? 9시 반에서 10시?
오늘은 우리 레슨하시면 처음이고 해서 레슨하는 모습을 따로 담지 않고 멀리서만 잠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사모님이. 그러셨습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나와주셨던 정혜연 프로님. 아, 예. 네, 이종현 프로님과 같이 근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일을 같이 안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종현 프로님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요? 뭐, 밥 잘 사주는 오빠? 밥 잘 사주는 오빠? 어디 가세요? 저 시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전력으로 알고 되겠죠? 레슨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회원분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 레슨 내용은 따로 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프로님 레슨은 꼴닥 어플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차를 누구시죠? 저는 오란다 볼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저는 이종현 프로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종현 프로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 츤데레식으로, 네. 잘 챙겨주세요. 같이 일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만족하나요? 예,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 프로는 어때요? 정혜연 프로. 우리 혜연이는, 네. 착하죠. 네. 근데 오란다가 잘하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쵸. 그 장사의 비법이 두 미녀인가요?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오늘 혹시 퇴근 후에 따로 또 일정이 있나요? 퇴근 후에 일정이 또 있죠. 뭐죠? 제가 또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러닝인가요? 이 가보시면 압니다. 저 따라가야 되나요? 무조건 따라와야죠. 오늘 뭐 하루 1차 아닌가요? 그쵸, 그쵸. 오늘 제가 오후 2시 정도부터 만나서 따라온 것 같은데, 오늘 좀 촬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따로 가기로 한 곳이 있었는데 안 가게 돼서, 진짜 진심으로 굉장히 아깝습니다. 청주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원래 어디로 가실라 하셨죠? 당구장 가려고 그랬는데 또 요즘에 지지 짜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지지 짤까봐. 네. 그냥 보내지 뭐. 배려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당구 치러 가는 모습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시는 우리 볼링 동호인, 그리고 이종현 프로님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란다 볼링파크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프로볼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